아령! 요즘 다들 화장품 어떻게 사? 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알고리즘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고 홈쇼핑은 별로 안 사는 것 같고 다른 유튜버들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올리브영에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사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화장품이라는 게 구경을 한다고 모두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 사진을 보고 단박에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것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할게! 화장! 시름신! 보자마자 너무나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게 사랑이야? 여신이야? 왜 사람이 그렇잖아. 이런 사진을 보면 나도 저렇게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짠! 내가 구매한 돌체인 가바나 뷰티고 박스를 보자마자 세상에 너무 영롱한 이 자태. 박스마저 아깝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제품을 하나씩만 구매해도 향수 미니어처를 두세 개씩 주더라고? 어머 미쳤나 봐. 명품은 파우치 하나도 그냥 주지가 않네. 사실 이걸 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돌체인 가바나 가방은 못 써도 돌체인 가바나 파우더 정도는 쉽사리 살 수 있잖아? 미쳤나 봐. 디테일이 이 볼륨감!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 최근에 파우더를 사지 않았나 봐요. 어머나 왜 파우더가 아니고 넌 하이라이터니? 난 사실 골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렇지만 이런 골드라면 수십 개라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싶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것이지. 돌체인 가바나 뷰티 디보션 오드 퍼퓸 립스틱이랑 마스카라까지 구매를 했는데 얘네는 예쁘게 산대. 왠지 약간 그 중국 화장품 같은 느낌? 내가 설할 수 같기도 하고. 휘리릭 뿅 뿅! 네, 베이스 메이크업 하고 왔고 디보션 루미나이저 일루미네이터 00 루체 유니버셜. 얍. 오! 생각보다 되게 은은하다. 파우더처럼 이런 부분에 발라줘도 많이 이렇게 튀지가 않거든? 이것이 바로 백화점 퀄리티 맛! 이게 색깔이 약간 살구색? 피치색이 감돌아가지고 피부에 발랐을 때 들뜨지 않고 너무 고급스러운 속광? 짜라! 그냥 내 피부 같은 톤으로 연출하기 좋더라고. 다만 브러쉬는 아무리 돌체인 가바나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이즈. 이거 봐. 콧대하면 이거 분필이지 뭐. 이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얼굴에 바르라는 건지 모르겠어. 하이라이터도 여기까지 다 내려오는 느낌이어가지고 브러쉬는 솔직히 반토막을 냈어야 된다. 이거는 아무리 넣어도 내가 용납을 못한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파우치가 또 이렇게 그 섹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브러쉬 수납이랑 본품 수납을 따로 할 수 있더라고. 그리고 요 로고 요런 디테일은 아주 좋았어. 그리고 립스틱은 200번 그라티 트윈이라는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발라봤을 때 솔직히 컬러도 뭐 약간 이런 로즈빛? 국내에 너무 많잖아. 근데 바르는데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생크림처럼 싹 얹어져.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움파했을 때 살짝 오일감이 있다 보니까 전혀 건조함이 없고 되게 포슬포슬. 그렇지. 명품이라면 이 정도의 엣지는 있어야지 라는 살짝의 허세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틴트여서 너무 만족. 그리고 이 꼬다리까지 완벽한 디자인이었다. 마스카라는 나쁘지는 않은데 비싼 느낌도 있었다. 발랐을 때 이게 이렇게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꼬여있다 보니까 볼륨감 업에는 진짜 좋았거든?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그래 봐야 너도 마스카라지? 내가 사실 가장 기대했던 거는 또 향수였거든?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이삿짐 정리 때문에 향수를 조금 많이 숙청했어. 사실 버젓이 겉면에 숫자가 써있었지. 2022년? 2023년 1월? 하지만 난 그것을 질끈 감고 무시를 한 채 칙칙 뿌려댔어. 어쨌든 향이 생각보다 변질되지 않았거든? 근데 요번에 정리를 하면서 많이 보내줬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러면서 요 아이가 이제 나의 컬렉션에 또 다시는 나갈 수 없게 된 아이인데 가장 큰 사이즈는 너무 비싸가지고 주꾸미로 구매를 해봤어. 나무에서 감귤을 하나 딱 땄어. 그리고 뒤에는 약간 바다 같아. 파도가 막 쳐. 올리브나무, 오렌지나무가 막 이렇게 펴있는 지중해 해안에 파도가 막 치는데 마지막에 바닐라가 사르르 내 몸을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갖고 상큼, 달달, 부드럽고 진한 향들이 되게 어우러져 있거든? 아르마니, 맥, 랑방, 안나수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향수들을 써봤는데 또 그 미묘하게 안 겹치는 향들이 느껴져가지고 계절을 안 타고 쓰기 좋을 만한 향인 것 같아. 향수 대만족구.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많이 왔지만 사실 종류는 세 가지였는데 와우! 나 진짜 개콘가 봐! 몰랐는데 여기 시향제 겉에 써있네. 캔디드 시트러스, 오렌지 꽃, 바닐라 이 향이
다 난다. 라이트 블루 오 인테스 뿌루 온무 오드 퍼퓸. 아, 이름도 어렵다. 어려워. 라이트 블루 오드 뚜알렛. 어? 어, 이것은 목욕탕에 빛이 된 스킨 냄새? 어, 이건 생각보다 가볍고 별론데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목욕탕 스킨 냄새가 납니다. 내가 온무를 뿌린 게 아니지? 아, 아니구나. 아, 맞구나. 아! 온무가 진짜 목욕탕 스킨 냄새고 아까 그거는 조금 라이트한 목욕탕 스킨 냄새. 향수 입문하거나 사실 나는 냄새를 안 맡았는데 이 돌체인가바나 뷰티의 향수를 믿고 살 수 있을까? 네, 여러분들 이거는 믿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수 향이 너무 좋아요. 문가영 배우가 너무 예뻐가지고 홀라당 영업을 당해버린 돌체인가바나 뷰티 제품을 이용해서 가볍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일단 요 세 가지 중에 다시 사라 그러면 요 하이라이터 무조건 요거 요거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데 파우치 수딱 꺼내. 어머 세상에 너 뭐 써? 나 돌체인가바나 뷰티. 오늘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궁금한 제품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면 내가 또 열심히 서치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구독 눌러주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 밤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